괜찮아. 열릴 거야. 내 공포 게임 경력상 경험상 안 열리네요. 열어! 열어! check with her station in the research lab. Maybe she left a note or something. You got this. Anna의 PC가 저쪽 멀리 있군요. 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만들었지? 뭐야? 왜 안 열려? 이건가? 볼코바 지난 몇 달 동안 이곳 화성에서 근무하는 효율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저는 왜 이 역할에 채용했는지 알겠어요. 오로치 직원들이 너무 뻔한 정밀조사와 감시에도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었죠. 온실은 규모, 장비적인 제한, 면에서 너무 한정적인 데다가 하찮은 업무와 일들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죠. 이때부터 약간 맛이 갔었구만. 식물 관련 오물 연구에 대한 당신의 최근 성공과 기여가 저희에게 매우 유용함을 입증했습니다. 아르고스의 기록 보관소에 당신의 연구 결과를 보관하도록 관제소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접근 비밀번호는 5538. 아버지, 은근한 위협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당신의 웃기지도 않은 코드명도 웃기고. 웃기지도 않은 코드명도 웃기고? 음? 회사에서 쓰는 그 단어 오물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머리가 8개인 괴물의 이름을 딴 오로치그룹은 그런 굉장한 이름을 갖고도 그런 유치한 짓을 잘도 받아주나 보군요. 당신이 성공한다면 그 모든 것 이상을 갖게 될 거요, 아버지. 5 5 3 8 Declan, there's an elevator in the center of the research lab. The server room has an elevator. Oh shit, I've walked by it 100 times. 와,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I'm heading down. 5등급. 서비스 터널 처리장 아르고스 이카루스. 여기가 연구실일 테고. 서비스 터널 처리장 아르고스. 대형 이카루스. 이카루스는 안 들어가지네. 아르고스만 돼요 지금. 왜 뭐? 오로치 그룹의 보안 카메라 옴니급 보안 등급 전용. 왜 내가 안 찍히고 있지? 저는 이걸로 뭐 확인하면서 해야 되나 봐요. What?아, 연결을 끊어야 되는구나, 이거. 아닌가? 아, 이쪽을 비치게 하고 되겠네. 깜짝이야, 이게 뭐지? 왔다. 아.
뭐야 이거 인공지능이야? 아 인공지능 보안 로봇인가 봐요. 대박. 개 멋있네. Unauthorized access. Unauthorized access. Security en route. Please await lethal response. Shane, we made it to the door. Definitely not Orochi. It looks ancient. But they've been here. There's equipment near the base and there's a strange artifact on a pedestal. If they found a way inside, there's gonna be a record of it. I'll see what I can find out. 카메라 아까부터 무섭게 왜 그래. 카메라에 잡히면 이제 로봇이 뛰쳐나오나 보다. Is that a circuit box beyond the door? 응급 상황 시 장치에 연결하면 유닛 사이의 전력의 흐름을 재고장. 오케이 이거 맞추면 되겠다. 똑똑해 난. Oh my god. Declan, there are layers to this place. An entire complex. I can't believe this was right under our feet. Josie was right. This can't be real. Oh, 사와. 이제부터 걸리면 아마 내가 죽겠지? 안녕하세요. 잠깐만 같이 있을게요.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 그런 건 없네요. 컨베이어 벨트 가동하기? 컴퓨터를 찾아야겠. 고장난 건가? 이거 문이 고장 났는데? 나를 비춰볼까? 문 좀 깨부셔줄래? 아니 문을 부셔줘야지 어디로 가? 카메라로 빛나는 곳을 비춰서 해보라고요? 아씨 불빛 때문에 안 보여.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연결이 되네? 어 CCTV를 통해서 이게 또 그 두꺼비 집이 연결이 되네요? 개 신기하다. 됐어. That turned on the conveyor belt. I should be able to get through the room next door if I head back. 오 뭐야? 아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어떻게 돌려야 돼 이거? 카메라가 너무 좁은데? 자 이렇게 위로 최대한 들어 올리고. 컨베이너 벨트가 작동이 되고
일단은 데려와서 근데 연결한 채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얘가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친구라서 손목 보고 있을 땐 손목만 보고 있어야 돼. 이 시설에 치명적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 시설이 알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존재에게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본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다른 차원. 본 메시지 읽고 있다면 보안 강화 조치로 모든 출입구는 폐쇄되며 보안 자료는 폭발 방지를 위해 보호됩니다. 귀하의 구역엔 현재 0개 대피 시설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정리 절차 시행. 보안 비활성화 상태. 아, 꺼졌구나. 보안 비활성화 상태를 해가지고. 아, 게이드. 이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겠. What the fuck? Must be Volkova's lab. Whoa. Smells like gasoline and fertilizer. It's completely wrecked. 오늘 리조포라와 병원체 제트를 처음으로 만나게 한다. 내가 미소를 지은 것은 참 오랜만의 일이었다. 볼이 따스히 붉어지는 게 느껴진다. 장의장에 대한 반응 역시 많이 감소했다. 이 탈바꿈은 대단히 매혹적이다. 휴식을 취한 후 내일 이 실험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내 감각에도 한계가 있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꿈인지 현실인지 의심스럽다. 한번 일시정지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지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전부 다 읽진 않고 자 그냥 또라이 일기네요. 딸아이는 너무도 빨리 성장했다. 리조포라 내 아이야. 딸아이는 오늘 너무도 배가 고프다고 했다. 혈액식사로는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내 가슴에 피부로 파고드는 딸아이의 이빨은 너무도 날카로웠다. 이때 먹혔구나 얘가. 아, 뭐 게임이니까, 그지? 아이 정상 우와! 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은 저렇게 안 하지. 보안은 진짜 완벽하게 다 죽은 거지?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거지? 아, 이거 왠지 다시 가동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접속 거부됨? 와, 레벨. Holy shit, why is this here? 레벨 X야, CEO. 근데 CEO 거라고 해도 별건 없네요. 이카루스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제. 찬드라. 채굴 장비의 합성 및 드로이드 오작동으로 인해 진행이 더디지만 발굴을 계속한다. 시리즈 드로이드의 증원 배치를 관제소에서 승인했다. 고장난 기기들을 기록하긴 했지만 지속적인 투입 때문에 고장난 기기들을 챙길 여유는 없다. 현재 목표는 집중된 에너지 이상 현상의 근원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피라미드 형태의 표지가 반응하지 않음. 현장 폐쇄함. 추가 장비를 9번 현장으로 투입해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9번 현장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음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초기 외관 검사에서 광범위한 진입 통로를 발견? 3차원 언어 구조를 지닌 것으로 보였다. Okay. I think I found what we're looking for. Copy. We're at the device now. The network used an algorithm to brute force a solution. The key requires a high frequency vibration. Tune your biogauge scanner output to 31 kilohertz. Got it. There we are. And we have
have an activated Martian artifact. We're in business, Shane. Nothing here says what the next step is. Now you got us this far. We'll figure it out from here. Thanks, buddy. Thanks, Shane. Dr. Shane Newhart, elite spy operative, taking care of business. 방금 대화 나눈 거에 대한 단서가 여기 있네요. 보안 봉쇄 올려짐? 어? 설마 CCTV 다시 작동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오, what the hell? 다 로봇이야? 뭐야 이렇게 많아? 보안 로봇이? 어, 저기 돌아다니는 애도 있는데요? 저걸 가야 되는 건가? Declan, I'm standing by a window overlooking a room filled with pods containing androids. I thought it was automated sensors or something, but there must be hundreds of these things on Mars. What are they doing? Everything here. This is the hub of their Mars expansion plans. 어어어! 내 이럴 줄 알았다. 뭐야, 안 움직여? I don't think I have a choice. Just go for it. 그냥 가래요. 따 안녕히 계세요. 이야이야요. 오. 밑으로 내려왔어. 길이 여기가 아닌가. 나 애초에 목표가 뭐야? 이카루스로 이동하기. 아니 여기 조금만 돌아다녀보면 안 돼? 여기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헉! 얘네 오염됐어. 안 열리는데? 아, 돌아서 가야 되는 거구나. 기억이. 아, 왜 그러세요? 어디까지 와? 잠시만요. 어디까지 와? 어디 갔어? 다시 돌아갔네. 아, 근데 나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식물을 잘못 연구해가지고 괴물로 만든 그 여자 걔 빼고 지금 여기 화성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넓히는 거는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닌가?
오, 그랩범이 미쳤네요. 또 잡혔네. 죽겠군, 영락 없이. 아, 맞은 직후에는 약간 무적 타임이 있는 줄 알았죠. 원래 보통 게임은 다 그러잖아? 이제 건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았은 게. 유턴하는 거 되게 느리네. 멍청한 것. 오케이, 돌아왔어요. 왼쪽이 길이군요. 오른쪽은 막혀있고. 열어. 문이 보이면 열지어다. 왜 온 거야? 아니, 식물이 여기까지 퍼졌어?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식물은? 괴물을 죽였는데 내가 왜 계속 오로치에 대한 이 목적을 알아내야 하는지 나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내가 뭔가 스토리를 놓쳤나? 뭔가 위기가 끝났는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 뭐야, 이 문을 넘어가야 돼? 스캐너 연결. What? What? Oh my god! Oh my god! 아, 저 괴물이 아직 안 죽었구나. 그랬구나. 맞네. 박사는 죽었지만 저 괴물이 아직 안 죽었구나. 아, 저 녀석의 존재를 완전 까먹고 있었네. 오염된 땅 밟으면 안 돼요. 빛을 따라서. 뭐. 그래, CCTV야, 고맙다. 로봇은 다 부서져 있어서 괜찮아요. 보안 로봇이 작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괴물이 다 부셨나봐요. We bring you the horizon. 사과. Approached by Orochi. They interrogated her. What else are they hiding in this Project Icarus? Did they find her research? Did they find her? I need to know. I don't know, man, but I sure as hell wouldn't stick around long enough to find out. 어? 내가 막 욕했던 그 꿈! 내 어렸을 적 다락방에서 봤던 크툴루시나 비스무리한 이상한 숨겨진 재단 있잖아요. 거기에 엄마의 연구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 오로치 회사랑 관련이 있나봐요. 아, 인나의 아빠가 오로치 CEO야? 그러네. 코드네임이 아버지야. 아빠가 아니라 코드네임이 아버지 아니었나요? 아빠니까 코드네임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뭐야 이거. 다시 보자. 신샤 뉴아트가 우리 엄마인거지? 이 이론들은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차원균열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죠? 저는 양자수학을 연구하는 교수예요.
유물이나 무덤 같은 거라도 찾으셨나요? 전설 속 지하 세계로 가는 통로를 찾으신 건가요? 저희에게 숨기시는 게 뭔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계속 그렇게 잡아떼실 수는 없을 겁니다, 박사님.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물론 저희야 연구 때문이란 걸 이해하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위험할 정도로 변덕스러운 행동의 어머니, 정신분열증세, 환청, 격리오망. 뭐라고? 박사님과 아들, 아느님이 떨어지는 모습은 저희도 보고 싶지 않아요. 이 개새끼들! 진정하시죠, 뉴아토 박사님. 협박했네. 그동안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니 저희 제안을 고려해보셨을 것. 챈들러 요원? 어떻게 내 이름을, 저 여자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거지? 데니스 챈들러씨, 가장 좋아하는 색은 파랑, 아내 이름은 딜라일라, 딸의 이름은 헤이즐이지. 오늘 헤이즐은 심하게 넘어졌다는군. 곧 소식을 듣게 될거야. 당신, 부러지는 뼈는 붙을거야. 하지만 항상 그런건 아니지. 이 미친 요망한 년, 그냥 야금만나 흔부퉁스로도구와! 들리는대로 유사하게 기록. 아, 엄마가 그 차원의 힘에 손을 댔나봐. 어? 그럼 꿈에서 봤던 할머니가 내 엄마야? 데니스, 알아들었어? 너나 오로치가 내 가족을 노린다면 네 아내와 딸에게 끔찍한 짓을 해주겠어. 네가 피눈물을 흘릴 그런 짓을. 자, 그럼 문 열어. 소름인데? 쿠텔로가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애초에 쿠텔로는 가상 신화고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든지 게임에 자신들만의 세계관으로 끼워넣을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그 개념이 존재하기도 하고. You're so sexy. Shane, the gate is opening. Get over here ASAP. You have to see this. 와, 레벨이 10이야. 자, 이카루스로 갑시다. 난 엄마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엄마? 엄마요? 그러고 보니까 이야기 초반에 엄마가 사라져가지고 정신 상담도 받았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품은 대화도 있었죠. They hide like rats under the floorboards. Stick through your temples where they cannot. I have seen where they root, slither like snakes amongst the leaves. 돌아갈 수가 없어. 어이, 깜짝이야. 아, 소독 중. 깨끗해지고 있어요. 요즘에 겨울 됐다고 이제 공원에 있는 풀숲을 다 제초를 해가지고 풀이 다 깎여있어서 먼지가 엄청 일어나거든. 오 마이 갓. Completely taken over. Tendrils of a hive ever expanding. Fools, they cannot be contained. 지휘 본부 찾기. 으아! 죽을 뻔했다. 이거 근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 맞나? 죽을 뻔했는데? 오! 오야, 개극혐이야. 한번 쓱 보고 들어가네.
이 가시가 지나갈 때 때리면은 아프겠죠? 그니까 밟으면은? 한번 맞아볼까? 아니야, 괜히 맞지 말자. 정수리에 가시 꼽히고 싶지 않아. 뭐예요, 이것들? Orochi has leverage on everyone. 인나 볼코바. 이 기지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소도시의 인구 수천 명이 사망했는데 이 폭발은 볼코바 박사가 연구하던 외계물질의 유출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인해 대사관에서 추방당한 인나는 연구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박사에게 제약 없이 일할 기회를 제안했다. 아, 인나가 딸이 아니네. 그냥 진짜 코드네임이 그냥 아버지고 실제 아빠는 아니었네요. 그냥 기회를 줬네. 얘가 완전 인생이 망한, 실수를 해가지고 인생이 망한 케이스였는데 오로치가 얘를 구원해줘가지고 코드명을 아빠, 아버지로 했나봐. 세인 뉴아트. 자격증을 가진 정신과 주치의의 기록에 따르면 어린 시절 사소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경미한 사회불안증 장애가 있다. 신시아 뉴아트의 연구를 이해하고 그 행방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인물이다. 자택과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 뉴아트가 고립 생활을 그만둘 경우 이용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뭐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 루카스, what the fuck? 벤뮤런 박사의 소시오패스적 영향은 청소년 시절의 치료 기록에 잘 남아있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해부하다가 부모에게 들킨 후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오로치는 2054년과 55년 에비게일 화이트와 티아 앤더스가 실종되던 당시에 벤뮤런의 행적이 담긴 감시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 이 영상에서 루카스는 두 여자를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폭행을 가하고 여자들이 질식할 때까지 목을 조른 후 시신을 토막내 증거를 모두 인멸한다. 그는 무슨 임무가 주어지는 두 말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로서는 가장 이용하기 쉬운 자산이다. 루카스가 그 입에 이렇게 촉수 나와서 죽은 애 아니야? 아닌가? 맞지? 와, 충격이다. 죽길 잘했네. 게임 속 설정이라고는 하지만 소름 돋네요, 진짜. 아, 잘 만들었다, 이런 거. 안녕. 어, 왜? 뭐? 내가 뭐 오염된 땅 밟았니? 이게 뭐야? 뭔가 방은 많은데 그게 딱히 없네. 어, 이거 또 있다야. 여기서 나와서 머리 찍나? 어? 이거 왠지 하나씩 다 조절해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왜 뭐? 오, 피했지롱? 느려. what is that? what is that? 이게 뭐야? 태아야? 다리만 보면 애기 같은데? 아, 등만 봐도 이거 애긴데? 이건 그냥 완전 에일리언이잖아. 징그러, 씨. 여기 못 가고. 아! 오 마이 갓.
와, 우리가 봤던 식물은 그냥 세 발에 피었네. 빙산의 일각이었네. 왜 또? 에? 아이, 놀래라. 로봇이잖아. 왜 그래? 왜 그 호들갑이야? 고장났네, 심지어. 엄마, 촉수가 너무 크고 아름다워요. 여기는 가면 안 되겠지? 아?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방법 찾기? 설마 고위 간부의 죽어있는 시체의 손을 잘라? 저기 왜 문이 열려있어? 원래 열려있었나?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문을 여는 코드 찾기. 할 거 대박 많네. 왼쪽부터 싹 다 봅시다. We're all expendable assets to Orochi. Wasn't enough to know all our secrets. They can't leverage us. They'll just replace us. 지구로 돌아갈 수는 있지. 이게 뭔 얘기야? 복제를 성공했다니. 설마 지금 내가 복제인 거 아니야? 진짜가 지금 극저온 상태고? 근데 고작 할 말이 우리는 겨우 소모품에 불과했어 정도야? 여기 있네? Shit. That's all of us. The entire Invictus crew. Are we the originals? The copies. 얘네가 원본이겠지 그러면. Oh my god. 뉴하트가 여기 있네. 나다. 안녕. 야, 너 근데 왜 내 소중이는 안녕하지 못하냐? 어디다 놨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게 복제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 그거 같네요. 최근에 나온 레플리카라는 영화. 복제 인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 기기를 보니까 생각난 건데 아일랜드 영화도 되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볼만한 영화입니다.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 아일랜드도 진짜 재밌게 봤지. 이카루스 프로젝트. 우리는 흔히 오물이라 불리는 물질 현상 존재로 실험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소량의 오물을 복제 세포에 도포하고 경과를 관찰했다. 효과는 대체로 비슷하여 오염체의 분자가 세포를 공격했다. 하지만 진행 속도는 이전에 관찰했던 것보다 훨씬 느렸다. 오물이 빠져나갔다. 나는 방호 슈트를 밀폐하고 비상 프로토콜을 시행했다. 나는 정해진 절차대로 방사능에 노출된 혈청을 주입했다. 부작용이 심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이면 혈청을 주입하지 않는 편보다는 훨씬 낫다.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알게 된 정보를 기록하는 중이다. 목소리들이 계속 들린다. 처음엔 애써 무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신을 스스로 칭찬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이 내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이 나 자신이냐, 마치 내가 그 목소리들이냐. 아니,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방사선이 효과가 있는 모양이다. 팔다리가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바라보지 않을 때만 그런다. 내 팔다리를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다들 제멋대로 움직인다.
오늘 팔을 절단했다. 왼쪽 팔, 멀쩡한 팔. 오염되지 않은 유일한 부위를. 그것만큼은 영원히 깨끗하리라. 멀쩡한 팔을 시체 안치실에 보관했다. 번호는 9510. 나는 과학자다. 나는 정신병동 안전병실에 스스로를 격리할 것이다. 다들 안전하다. 나는 과학자다. 과학자, 과학자, 과학자. 무서워. 시체한 시실이 어디야? 개무섭잖아. 왜 여기만 조명이 이래? 멀쩡한 팔이다. 다른 데도 뭐가 있나? 왜 로봇이 여기 있어? 어, 방금 움직였. 고장났다. 고장났는데 고개는 계속 움직이네. 뭐 하는 거요? 그 친구가 자기 팔을 보관해준 덕분에 저는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오른쪽도 열리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오, 요 손자국 보여요? 여기가 정신병동인가? 갈 수 있나 여기? 가도 저기가 막혀있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긴 못 가나봐. 왜 뭐야 안녕? 스토리상 너는 유리창을 깨지 못할 거야. 그치? 어? 사라졌어. 저 막 텔레포트 하나? 뭐야? 뭐야? 괜찮아, 열릴 거야. 내 공포 게임 경력상, 경험상 안 열리네요.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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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눌러, 눌러. 아, 살았다. 어, 왜 이렇게 느려? 어, 시스템 개 느려, 진짜. 똥덩어리 식물이래. 이 자식 하이킥 좀 봤나 보군. 빵꾸 똥꾸 같은 녀석. 우와. 개쩌네. Aching for the pollinator bat. I don't know the inconceivable dimensions. 또 이거 보니까 최근에 했던 그 토르 망치 게임 뭐야? 아, 요즘 왜 이렇게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아. 근데 그건 좀 외우기 어려운 이름이긴 했어. 뭐였을까? 몰라. 그냥 가자. 아, 앱슬로브 그래. 앱슬로브 같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했나봐요? 알려주시는 거 보니까. 그러게. 12분. 정확하게 12분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각도 아니고. The CEO of Orochi was here. It makes no sense. On Earth. It's probably a four-letter word. I should look around for some clues. Aiden.
EDEN. 오, 맞았어. An emergency failsafe if Project Eclipse is released. If I can lower the shield, I can get out of this room. Eclipse 프로젝트 실험 대상이 풀려나면 문의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풀린다. Once it is broken, the rush is upon you. You don't get to be the same person after they get in. 파편이 동요하고 있다. 일꾼들은 그곳이 보내는 신호에 저항하지 못한다. 그들은 벽을 마구 긁고 단지 내를 뛰어다니고 동물처럼 미쳐 날뛰고 있다. 나는 그 공간을 폐쇄하고 최고 등급의 프로토콜을 시행했지만 아직도 귓가에서 메아리가 울린다. 시라노 대원들이 보인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나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느낀다. 그들은 금이 간 헬멧 사이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오므리 내게 마술을 뻗어온다. 난 이제 여기 있을 수 없다. 이클립스 프로젝트에서 파편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한 감각 마비제는 외계 폐허의 기계에 동력을 공급하는 기이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빅터스는 발진할 수 있다. 유도 로켓이 화물에 부착되어 있으며 인빅터스가 대기권을 무사히 돌파한 후 이후 암호봉구를 사용하여 발동시킬 수도 있다. 아버지 시라노가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EMP였던가요? 당시에는 그 현상을 분석하지 못했죠. 오물은 뜻밖의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기지 전체에 암처럼 퍼졌습니다. 꿈꾸는 자 파편 때문에 일꾼들이 공항에 빠져 탈출구를 찾아 달렸습니다.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고 기지 전체가 혼란에 빠졌죠. 저는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긴급 살해 신호를 전송하여 엔젤루스를 통한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뭐하라고요? 권한 얻기? 이카로스로 이동하기, 나갈 방법 찾기,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